지난해 4월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크게 달라진 점은요. 그때는 사실은 세대원한테 줬죠. 가구원 개개인별로 나눠준 게 아니라 세대 주한테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 불화가 좀 있는 가정들, 가령 부부 사이에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가정들은 그 가령 뭐 남편이 세대 주면 세대주가 받으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일단 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이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5인, 6인 할거 없이 가구원에 따라 가지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보통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보호 과정에는 추가로 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인당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지난해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80%에게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20%에는 주지 않습니다. 보편이 아닌 선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선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배제를 한 거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듯 정부의 결정은 고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 빠진 부분들에 뭐 크레딧 카드를 활용한 뭐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집어넣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거 행정적으로 소화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당시에도.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진짜로 80%와 81%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건강보험 건강보험 내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 이것의 기준은요 2019년이 돼요. 그럼 2020년에 지금 고생하신 분들은 진짜로 갈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또 지금 가장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죠. 자, 3월 달에 또 우리가 뭐한 17조인가요? 19조 원에 지금 이뭐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전체의 83%가 예산 절반도 못 썼어요. 1차 재난지원 그 추경을. 근데 지금 또 이거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89개 사 저기 사업이 있었는데요. 74개가 지금 절반도 진도가 안 나갔고요. 34개는 0% 진도율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돈만 내놓고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 거면은 뭐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역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80%를 하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한다 그러면 5, 6인 가정은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요 1억 3천에서 1억 5천 소득이 있는데도 80%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역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회사의 가입자가 이게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가입자들은 자기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금융소득까지 이제 다 하는데요. 이 직장 가입자는요, 그런 거 하나도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크게 있고, 회사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액의 금융자산이 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이것을 선별해낼 것인가. 그때도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전혀 진전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8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도 지금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 간에 또뭐 을과 을의 대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결정이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것 자체도 지금 좀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 지금 경제성장을 얘기하는데 이거 경제가 어려울 때 주는 거 아닙니까? 4%면요. 지금 지난 10년간 우리가 2%대 지금 성장하다 4%대 물론 기저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옳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전후방적인 것들을 지금 생각을 했는가가 가장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것은 지금 진짜로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면 선별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데다 줘야 되고요. 그 대신 액수를 좀 낮추되 이큰 재원은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피해 보신 분들한테 이제는 지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바꾸는 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편 선별 이걸로 또 논쟁이 있을 거고 그걸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부분들로 뭐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께서 좀 아주 정밀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요, 뭐 정부에서는 70%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도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정, 민주당과 정부가 지금 합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 통과되기 전에 결정이 된 정부 안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80% 그리고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삼아서 이것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될까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 데에서 지금 선이 나뉘게 되는 네, 겁니까? 그것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지금 네. 계산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365만 원 중위소득의 기준이 그다음에 617만 원 2인 가구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표에 나온 것처럼 되고 있고요. 저것을 역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5, 6인 가정은 지금 1억 5천까지 소득이 있는 분들도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면 이게 얼마만큼 우리의 이제 경제 성장률에 올라가느냐인데 문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 성패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DP 대비 1%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 나온 숫자입니다. 첫 해에는 0.17%가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에는 마이너스 0.24%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경기를 하는 데다가 자꾸만 재정을 쓰기 시작하면요. 금리가 올라가서 민간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구축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사실 뭐 이런 재난지원금 주는 부분보다 더 우리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건요. 백신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1% 올라가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지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알토란 같은 돈이고 요번에 뭐 세수가 많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이 돈은 지금 써서 될 돈도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다른 재난이 온다든가 이런 데서 지금 축적을 해야 될 부분이십니다. 아니 지금 4% 성장한다고 그러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뭐 V자 반등을 한다 그러고 수출 잘 된다 그러고 뭐 백신도 잘 맞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선심성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후에는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건강보험료로 하는 부분도 이것은 굉장한 국민적인 편가르기에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모님께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울 때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 힘을 쏟아야 될 때다. 아울러 뭐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표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보료의 기준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은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내용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울러 모든 가구가 한꺼번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따로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평론가님 답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지역가입자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네. 소득 파악이 뭐 건강보험료라는 게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의 어떤 소득과 재산을 갖다가 그나마 공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틀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즉시성은 없죠. 소득을 즉시 반영하지는 않으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대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2019년에는 좀 경기가 좋았으니까 자영업자들 소득이 좀 높았을 텐데 네. 20년에는 뭐 코로나 위기가 뭐 우리나라에 닥쳤으니까 분명히 소득이 감소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5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정도면 전부 다 확정이 돼요. 그래서 19년보다 20년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터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둘 갖다 합산을 해서 4인 가구 기준이면 한
24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요. 23만 몇천 원 정도가.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합해서 한 24만 원이 넘으면은 불행하게도 못 버는 사태가 일단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제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자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각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코로나 대응에 쓴 예산 자체가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20년에 보통 한 GDP 대비 한 3.5% 정도 썼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한 20%를 썼고요. 네. 싱가포르이 한 16%를 썼습니다. 미국이 12%를 썼고요. 일본이 11% 썼습니다. 그럼 재정을 굉장히 아낀 거죠. 그런데 이게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위기 시에는 정부의 적자라는 거는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아낀 것 덕분에 네. 대신에 어디가 늘었느냐? 가계부채가 폭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8.6%나 늘었어요. 미국 4.9% 늘었습니다. 일본 3.9% 늘었어요. 다른 나라의 선진국보다도 정부의 부채는 비교적 잘 억제를 했지만 민간 부채가 대신 폭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라는 어떤 초유의 위기 상황을 갖다가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피해계층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이를 악물고 버텨왔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혹은 뭐 상생지원금이라기도 좋고요. 이걸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과연 80%까지 줄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갖다 대폭 낮춰서 한 우리 사회에 50%까지 주고 대신 좀 피해본 사람들한테 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은 어땠을까라는 네.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계가 부채를 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매우 미약했다. 그러므로 지원금 지급은 당연한데 다만 더 선별적으로 80%까지도 너무 지나치고 피해를 본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된다라고 윤석전 평론가님께서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네. 이 기준 좀 빨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히 소득만 고려해서도 안 될 거고요. 재산만 고려해서도 안 될 거고요. 두 개를 갖다가 합산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진짜 어떤 계층 가령 뭐 몇 분, 10분이면 10분이 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는 이런 것들이 미리 그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행안부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국세청 자료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뭐 소득이면 소득 거기에는 뭐 이자 소득도 금융 소득도 있을 거고요. 연금도 네. 있을 거고요. 재산 소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산 기준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등등 그렇게 이런 어떤 재산과 소득을 좀 네. 정확하게 추려야지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네.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모님 기준에 네.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지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사실 저는 요번에 진짜로 내수를 진작한다면은 네.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됩니다. 네. 근데 다 주면서 우리 지금 윤석준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린 전산화가 잘 돼 있고 굉장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재산세 낼 때 진짜 고소득층은 그걸 재산세를 많이 걷어들이면 되거든요. 아 지금 이거는 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해낸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줄 거 다 주고 그럼 빠르게 지금 소비를 하고 그러시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산세로 다시 네. 걷어들인 부분 어차피 지금 뭐 세수가 지금 뭐 30조가 넘게 이제 증가돼서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들어올 세수예요. 어쨌든 적자 재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이게 꼭 건보료로 한다. 지금 뭐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빠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네. 사실 고소득층 사람들의 돈 씀씀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연말에 그러면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네. 부분 그리고 금융소득은 다 되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또 그걸 뭐 또 걷어들이는 부분 굉장히 쉽고도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기준 만드느라고 또 3개월 가고 돈 천억 지금 쓴다고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 방침이다 말이죠. 그렇다면은 진짜로 하고 싶으면 이것들을 전격적으로 하고 연말에 우리가 어차피 계산하는 재산세에서 갖고 네. 오는 방법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제일 효과적이고 빠른 내수 진작의 첩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논쟁과 논란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방침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할지 세밀한 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